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매번 6번이 마지막 사는다, 마지막이다. 근데 또 샀어요. 이게 뭘까요? 김기아나네. 김기아나는 잘 몰라요. 물론 동양난도 7월에 처음 샀지만, 물론 그때 김기아난도 샀고요. 근데 김기아나네 이름이 예뻐서. 이게 뭔지 알아요? 금조. 금조 두개 샀어요. 그리고 걔랑 비슷한 황조. 사실 사무실 잘 되라고 금조 하나 샀다가 금조랑 황조랑 어떤 차이가 있나? 그래서 금조 황조의 차이를 보려고 보니까 얘가 좀더 노랗고, 물론 황조도 여기 노란 부분이 보여요. 그리고 두 가지 색깔, 그 초록색과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? 연두색과 노랑색으로 주로 있는 게 금조. 그리고 황조는 잎이 금조에 비해서는 얇아요. 2분의 1로 줄어 이렇게 얇고, 그러면서 조금 더 금조는 노랑색이 많다면, 얘는 또 이런 데는 보면 햇빛을 잘못 받아서 그렇겠지만 흰색과 연두색이네요. 그래서 요거는 집으로 가져갈 거고요. 요건 사무실에서 키울 거고요. 근데요, 진짜로 마지막으로 산다 그러면서 또 얘를 샀어요. 얘 이름이 뭘까요? 잘 모르시겠죠? 봉황이라요. 봉황. 그래서 사무실에다 하나 놓고 집에 하나 가져가고. 그리고 또 샀죠? 카틀레야. 카틀레야 두개 사서. 사실 여기는 북향이라, 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사무실에, 아니, 그러니까 집이 남서향이니까 집으로 가져가고 비교해서 키워보려고요. 오늘의 원래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, 금조와 황조예요. 김기아나네 금조와 황조. 꽃은 아직 몰라요. 근데 두 개의 차이는 비슷하면서 다른 게 노란색이 좀더 많고 잎사귀가 넓은 건 금조. 그리고 잎사귀가 좁으면서 노란색이 좀 적고 연두색이 좀더 많은 것이 황조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김기아나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